어디로 오시냐면 천재요. 천재 페이지요. 22페이지. 20페이지요. 대리일반이라고 되어있죠. 대리일반 보겠습니다. 대리일반. 자요. 233번 보세요. 자, 수동대리는 능동대리에 관한 법원칙이 줄고요. 전면적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준용된다. 1234. 능동대리란 상대방이 의사의 표시를 대리인에게 하는 경우다. 상대방이 의사 표시를 대리인에게 그것을 능동이다, 수동이다, 수동이다, 수동. 틀렸죠? 자, 235번은요. 인감증명서에 교반했다. 대리권 수여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대리권 수여는 대리권 수여행위 줄고요. 맨 끝에요. 불요식행위 줄고요. 그럼 또 두 가지를 더 써야 되겠죠? 의사표시, 그 다음에 비출연행위, 이렇게. 비출연행위다, 이렇게. 자, 그럼 19요. 현명주의라고 되어있죠? 자, 114조 조문을 보면,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그것은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자, 237번은요, 상행위 줄고요. 상행위하고 수동대리. 상행위하고 수동대리는 현명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38번은요, 대리인이 계약서 등의 서면에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 줄 것이고, 본인의 인장 줄 것이고, 여기까지를 뭘 한다? 서명대리라고 얘기해. 서명대리. 알죠? 그래서 대리 행위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자, 239.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 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 줄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 그것을 뭘 한다? 그것은 우리가 현명의 방법은 불문. 현명의 방법은 불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명식으로 앞필요도 없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현명의 방법에는 불문한다. 그래서 맨 끝에 대리관계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그 대리관계 표시를 뭐라고 한다? 현명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현명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115조는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그걸 현명이죠. 현명하지 아니한 때는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본다 동그라미하고 추정 X죠. 추정 본다.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대리인이 처음부터 뭘 했다? 위임장을 제시했다, 이런 말이죠. 자, 240번은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거기까지 말한다. 현명이라고 하죠. 현명하지 않고 한 대리행위의 효과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지만, 대리는 착오를 주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241번은요 갑의 대리인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뭐다? 현명하지 않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했죠. 그래서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추정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된다. 자, 20번 대리인 하자죠. 자, 116조는요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그 다음에 사기 강박,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 이 모든 것은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표준. 그런데 이 양은요 본인의 지시가 있죠. 그러면 본인은 대리인의 부지를 마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자, 242는요 대리행위에 있어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대리행위에서 무조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표준. 243.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았다. 대리인이 줄고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해도 본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244.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의무는 누구를 표준? 대리인을 표준, 이렇게. 245. 갑의 대리인의 갑의 배임행위에 뭘 했다? 적극 가담하여 갑을 대리하여 병소유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 이렇게 되죠. 그 사정을 모르는 갑은 유효하게 토지 소유권을 말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누구를 표준한다? 대리인을 표준해. 그래서 줄거봐 대리인의리, 맨 앞에 대리인의리, 바로 옆에 뭐라 했다? 대리의리 적극 가담. 알겠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병을 따지잖아. 본인하고는 관계가 없다.
246. 갑의 대리인 을이 병소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의 기망이 을이 누구죠? 대리인의 기망으로 체결됐죠. 병이. 그러면 을이 대리인이 사기를쳤죠. 그럼 본인 갑, 갑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대리인의 능력이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행위 능력점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위사실 수동대리, 수동대리든 능동대리든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알죠? 있다. 자, 대리는 의사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 수동대리도 행위 능력자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없다. 왜냐면 대리는 능동이든 수동이든 행위 능력점을 요하지 않아요. 대리권의 범위요. 자, 보조행위는요 제한 없이 할 수 있고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계량행위를 할 수 있죠. 자, 249번을 보세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 동을 하며 체결은 두 번째 주면 끝에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다. OX, X. 체결의 대리권은 해제할 권한은 없죠. 그 다음 250번은요.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그 다음에 줄고요. 체결 동그라미하고 맨 끝에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251번, 250번, 251번 중요하다고 그랬죠. 매매약 체결과 이행 줄고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까지. 그러니까 이러면 체결의 대리권은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죠. 그 다음에 이행까지 하고 하라 이 말이죠. 등기까지 하고 하라. 그러면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잔금을 받아야 되겠, 잔금을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요, 약정된 매매 대금 지급기를 연기하여 줄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틀렸죠? 뒤에가 틀렸죠? 252. 권한을 정하지 않냐는 임의 대리는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줄고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보존 등기, 이것을 보존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253번은요, 임의 대리인이 본인 소유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의한 특별수권 필요 없어요. 알겠죠? 대리권의 범위 아니니까. 그래서 보존행위죠? 특별수권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보존행위다. 이렇게요. 254는요,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뭘 할 수 있다? 이용 또는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다. 255.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매각, 소송의 쟁으로 소멸시효를 준다. 세 가지 얘기했었죠? 이것을 무슨 행위라 한다? 보존행위라고 한다. 보존행위. 알겠죠? 그래서 보존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무이자, 금전 소비 대여를 이자부로 변경하죠. 그래서 소비대차를 이자부로 변경한다. 그래서 뭐다?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임의 대리인이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는데요. 이런 봐봐요. 무이자를 이자부로 바꾸면 좋아졌어, 나빠졌어? 좋아졌죠. 그것을 계량행위라고 그래. 무이자 동그라미하고 이자부로 변경 줄 것이고 그것을 계량행위라고 해. 계량. 좋아진 거잖아요. 그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임의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이렇게. 257은요, 은행 예금을 찾아, 줄고 은행 예금을 찾아, 더 이상 별 필요 없죠? 바로 옆에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 그것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자, 23번. 대리권 남용이죠? 대리인이 오직, 줄고 자기의 이익, 또는 제3자죠? 우리 것을 말한다? 대리권 남용이죠. 대리권 남용은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한다. 비진입 표시가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259.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익 줄고 그것을 대리인이죠. 이것을 여기까지 말한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해. 이러한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악이란 말은 알았다 이 말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다.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기지 않는다. 260.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줄고 그것을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이라고 얘기해.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261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 줄고 자기의 이익 대리권 남용이고 맨 끝에 상대방도 안 경우 상대방도 안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악이죠. 본인은 본인은 맨 끝에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말한다 대리권 남용이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책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자 24번 공동대리죠. 자 대리인이 소인이죠. 각자 동남이 대리하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공동으로 대리할 수도 있다. 262 수권행위로 공동대리를 정한 경우 수동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각자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다 각자 동남이 대리 언제나 수동대리는 언제나 대리인이 소인이다 여러 명 여러 명 여러 명이면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장애 없으면 공동으로 대리한다 각자 대리한다 각자 수권행위로 정함이 없다잖아요. 264 대리인이 소인이죠. 수인이면 어떻게 한다? 각자가 대리한다. 그래서 법률로서 법률 친권자죠. 법률 줄 곳이고 친권자 친권자는 어떻게 한다?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다. 265 대리인이 여러 명이죠. 수인 그러면 각자 동남이 대리한다. 자 그럼 복대리요. 120조는 임의대리죠. 임의대리 뭐라고 나왔어요?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됐다.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복대리에 참여할 수 없다. 어떤 책임이다? 선임 감독의 감독 책임이다. 그런데 이 양은요, 본인이 직접 뭘 했다? 지명을 했다. 지명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부적입이나 불상실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 태만이라는 것은 뭐다? 게을리하면. 게을리할 때만 책임이 있고, 게을리하지 않으면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266.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행위에서, 줄과 대리행위, 대리인의 대리행위에서 OX, X죠. 대리행위가 아니고 무슨 행위? 복임행위. 복임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의 대리인 그러면 큰일이다. 본인의 대리인. 다 틀렸죠? 267. 복대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 왜냐?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알겠죠? 268 복대리는 권한 내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틀렸어.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269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죠. 사자 이때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왜냐하면 사자의 경우는 원칙서 원칙 사실행위를 한다. 사실행위를 한다. 자 270번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임의대리는 줄고 본인의 명시행 금지가 금지 본인의 명시행 금지 이것이 있냐 없냐 만약에 본인의 명시행 금지가 있다 그럼 복대리는 선임할 수 없다. 본인의 명시행 금지가 없다 없다 그럼 할 수 있다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금지가 있더라도 그러면 안 돼. 아죠? 있더라도 그러면 선임할 수 없다고 하고 선임할 수 있다 그러면 금지가 없더라도 없으면 이렇게 없으면. 271은요 임의 대리는 본인의 승낙 그러면서 부득이한 사유 이런 봐봐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고 해서 틀렸다 그러면 큰일 나.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선임할 수 있죠.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만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말이 없으니까 맞다. 272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 선임하죠. 본인에 대하여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자 이건 법정 대리죠. 법정 대리 뭐라면서 그 책임으로 복대리 선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법정 대리를 임의 대리인은 그러면 큰일 나. 그 책임으로 왜 임의 대리는 선임을 못해 책임을 안 져.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건 맞지만 임의 대리는 그 책임으로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알겠죠? 부득이한 사유,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 책임이죠.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하면 책임의 범위가 커졌다, 줄어들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273. 임의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 선임 OX, X 바뀌었죠? 임의를 뭐로 바꿔? 법정 대리는 이렇게. 법정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선임할 수 있다. 법정을 뭐로 바꿔? 임의 대리로 바꿔.
274.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는 무슨 대리다? 법정대리다. OX. X. 언제나 복대리는 임의 대리다. 275. 법정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대리는 말 수 없다.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부득이한 사유. 복대리는 선임. 선임 그럼 무슨 책임이다? 바로 밑에 선임 감독상 책임만. 선임 감독상 책임. 책임이 무거워졌다 가벼워졌다. 가벼워졌다. 복대리는요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해. 본인을 대리하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복대리는 대리인과 동일해. 알겠죠? 277. 복대리는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해. 278. 복대리는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주고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 279. 복대리는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아. 옆쪽으로 껐어? 뭐라고 쓰냐면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무권대리. 복대리는요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무슨 대리다? 무권대리가 돼. 자, 285년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래 돼 있나요? 선임하죠? 대리인이 사망, 대리권을 상실하면 복대리의 대리권도 뭐란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왜냐?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 281은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성열 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그가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 이거 좀요. 여러분요,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이제 지문이요. 제한 능력자 그러면, 안 되고, 능력자인 그래야 제한을 지워야 되겠네요. 제한을 지워봐. 제한을 지워. 왜냐면, 능력자인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죠? 그러면 뭐 한다? 대리권 소멸이죠. 받으면 대리권 소멸? 그러면 그가 선임한 복대권도 뭐 한다? 소멸하죠? 소멸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럴 때는 복대리권 소멸하는데 만약에 이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고 여기 보면 뭐냐면 우리가 원래 대리권 소멸은 성령후견 계시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피성령후견 계시 피성령후견이 아닌 사람이 성령후견 계시 심판을 받으면 대리권 소멸한다 이 말이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한능력자 이 말은 좀 애매하니까요. 아마 여러분요 정답 한번 봐봐. 281번 뭐라고 돼 있나? 281번 뭐라고 돼 있어요? 오래됐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그것을요, 뭐라 하냐면, 그것을 만약에 맞는 것으로 하려면, 앞에 281번 봐봐. 앞에 와서, 제한 능력자를 뭘 받고? 그냥 능력자. 알았죠? 그래서 제한을 X에, X. 왜냐면, 미성년자가 피성년 후회인이 될 수 있는가? 이러면 미성년자도 피성년 후회인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책임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데, 그런데 그렇게 시험까지 나오고 있는 좀 불편하니까, 그냥 뭐다? 앞에 그냥 제한을 지워. 그러면 그냥 깔끔하니까 알겠죠? 멀쩡한 사람이 피성령 후인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리권 소멸이죠? 그럼 복대리권도 뭐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앞에 제한을 그냥 치워. 그러면 이때 제한 능력자가 뭐냐면 미성년자 이 말이죠. 미성년자가 이런 말인데요. 그것은 좀 애매하니까요. 그냥 치워. 자, 그다음에 26권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124번은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복대리 선임하지 못, 쌍방대리 못하죠. 자기와 법률행위를 자기계약 쌍방대리 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뭐가 없어도 허락이 없어도. 282.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줄고 다툼이 있는 채무이행 된다 안 된다? 안 돼. 다툼이 있는 것은 안 돼. 다툼이 채무이행 안 돼. 283.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 계약이라도 나중에 본인이 뭐라면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 이 무슨 말이냐?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 계약 출고 여기까지를 무권대리라고 그래.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아까 말했죠. 자기 계약 쌍방대리를 위반하면 무권대리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무권대리니까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권대리로 된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죠. 284.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줄고 기한이 도래. 우리 아까 안 되는 거 뭐냐? 기한 미도래.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 그건 안 되죠? 그런데 기한이 도래한 경우 줄고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변제할 수 있다. 변제할 수 있다.
저 옆줄 긋고 써. 옆줄 긋고. 기한 미돌의 채무는 기한 미돌의 채무는 본인 허락 없이 변제 X. 본인 허락 없이 변제 X. 기한 미돌의 채무는 본인 허락이 없으면 안 돼. 근데 여기는 지금 뭐죠? 기한이 도래했죠. 도래. 도래했으니까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할 수 있다. 2685.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쌍방을 말 수 있다. 대리할 수 있다. 2686.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 신청. 그러면 등기 신청은 쌍방 대리가 가능하죠? 등기 신청에 대해서 법무사. 법무사의 등기 신청 허용이 된다. 또 하나 써야 되죠? 사채 알선업자. 그러면 자기 계약이지만 주식의 명의 개서. 이렇게 세 가지. 그럼 2687은 뭐냐면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줄고 동일 물건 다른 2인 이상이 되는 2인 이상 팔려가 이건 뭐라고 그랬다고? 무효라고 했다고. 무권 대리 그러면 유동적 무효 안 된다고. 무효라고 했다고. 무효. 무권 대리 그러면 안 된다고. 왜요? 무권 대리는 유동적 무효라고요. 알겠죠? 유동적 무효니까 안 되고 그냥 팔려가 뭐라 했다? 무효. 그랬어. 무효. 자, 그럼요. 페이지 30페이지를 봐. 30페이지. 대리권의 소멸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처음 대리권 소멸 봐봐. 127조. 대리권은 그랬죠? 대리권은 그랬죠? 여기에서 대리권은 임의대리 법정대리를 포함하는 거예요. 대리권은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으로 돼 있잖아 지금. 본인의 사망. 여러분 이런 말 하면 대리인의 사망 성유형 개시 파산이죠. 이런 말 하면 안 돼. 본인의 사망 성유형 개시 또는 파산. 그럼 큰일 나. 본인은 뭐밖에 없어? 사망. 사망밖에 없다고. 알겠죠? 대리인의 사망 성유형 개시 파산인데 본인의 사망 성유형 개시 또는 파산. 그럼 큰일 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된다고. 128. 이미 대리죠? 봐봐.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거기 봐봐. 법률 행위. 이걸 이미 대리라고 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미 대리는 뭐다? 이미 대리 봐봐. 중요한 것은 봐. 우리가 이미 대리에, 봐봐. 이미 대리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법정 대리는 없고 이미 대리에만 있는가 이 말이죠. 그러면 원래 이미 대리는 첫 번째 본인이 사망.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리인이 뭐다? 사망, 파산, 성유형 개시. 이것도 당연히 있고 여기에다가 덤으로 알파로 뭐다? 숙권행위. 숙권행위를 만다? 철회.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관계가 뭐가 된다? 종료. 이것은 이미 대리만 있고 법정 대리는 없다 이 말이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대리권의 소멸사회는 숙권행위 철회와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한한다. OX. 이미 대리권의 소멸 사유로 숙권행위의 철회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한한다. OX. 어? 아니 내가 X라고 그랬잖아. 여기 이것도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유형 개시도 있고 플러스 알파로 이 두 가지가 더 있다고. 이것은 법정 대리에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대리에만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미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나 숙고등의 철회에 하나여 소멸한다. 그러면 안 되지. 본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사망할 때가 소멸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뭐라고 해야 돼? 이미 대리권의 특이한 소멸 사유로 이래야지.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숙고등의 철회에 하나다 이래야죠. 그래서 한번 봐봐. 거기 보면 이미 대리권은 뭐라고 했어? 두 번째 줄 봐봐.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유형 개시 또는 파산 외 이것 말고 이것도 있고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위임계약이 종료죠? 숙권행위 철회 이러한 경우에도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빼고 뒤에만 하나예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317. 본인의 사망, 성유형 개시, 파산은 대리권 소멸 사유다. OX. X라고 얘기했어. 본인은 뭐밖에 없어? 사망. 318. 대리인에 의하여 성년 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뭐가 된다? 소멸. 319.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와 함께 숙권행위 철회는 이미 대리권을 소멸. 이것만 죠. 여기는 뭐는 없다? 법정 대리는 없고 어디만 있다? 이미 대리만 있다. 320. 대리인이 파산. 그러면 대리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321.
갑의 임이 되는 을이 갑의 승낙을 받아 병을 복대로 선임했어. 이럴 때 본인인 갑의 사망, 복대리의 사망, 복대리의 파산, 그 다음에 갑의 을에 대한 임이 되니까, 봐봐, 임이 되니까 갑의 을에 대한 숙권행에 차례하면은 복대리권을 한다, 소멸한다. 지금 앞에 보면 다 지금 대리권 소멸한 거잖아요. 322 복대리인의 한정 호경 계시는 복대리권의 소멸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저 뭐가 된다? 한정 후견이 아니고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다. 성년 후견 개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보면 이제 27페이지부터는 표현들이에요. 왜냐하면 법조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 법조문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무권대리를 먼저 공부해. 무권대리. 그래서 무권대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와서 표현대리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조문상으로는 표현대리가 125조, 126조, 129조고, 그 다음에 무권대리가 130조부터 136조까지란 말이죠. 그런데 표현대리를 무권대리 안에 속하기 때문에 먼저 무권대리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 표현대리를 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요. 일단요. 오늘은 강의를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요.